자, 2020년 제2회 영원한 가요제 본선 진행을 맡게 된 가수 김큰산 그리고 김유선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심사로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심사위원을 여기에 모셨다고 하는데 네. 김유선 씨 네. 어떤 분이신지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요 KBS 전국 노래자랑에서 심사위원으로 활약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진성의 안동역에서 그리고 서지호의 여기서라는 아주 유명한 히트곡 제조기인 시인 출신의 작사가입니다. 네. 더군다나 최근에 태욱 엔터테인먼트 네. 민성욱 대표의 인생곡이죠. 네. 박수와 꽃다발 등 400여 편의 작곡자로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우리 국민 작사가님 김병걸 작사가님 모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김병걸 작사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또 작사 작곡 대상을 받으신 정말 이번에 핫한 작사 작곡가죠. 뭐 손빈의 그물, 황진이의 가락지, 유진아의 김치, 장민호의 회초리, 영탁의 한량가, 그리고 제 마이크를 잡고 있는 김큰산의 카비아까지 여러분들 정말 큰 사랑을 해주셔야 됩니다. 작곡 작사가이신 유선희님도 무대에 하셨습니다. 예, 우리 막걸리 한 잔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이분 한 번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문화예술 서울본부장이시고 작사, 작곡, 편곡 그리고 영화음악 전문 2002년 한국문화예술신문사 작곡상을 수상하신 송영수 작곡자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다음은요 울산 도설 사랑 나눔의 이사장님으로 많은 이웃에게 봉사도 실천하시고요 연주가 출신의 사업가십니다. 우리 유명희님 네 모셨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유명희님,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정말 이 방에 펀치 한 방이면 아마 대한민국도 아마 쓰러질 것 같습니다. 강펀치 작곡자님도 오셨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향토 가수 대상을 수상하였고 인기 절정에 또 부산 아가씨 진이를 낳은 우리 또 장본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영원한 거제 본선에 앞서가지고요 이 뜨거운 무대를 여러분들 정말 이 무대를 정말 자랑스럽게 연출하신 태우게대 대무대 대표님이시자 2022년도 최우수 작사가에 빛나는 민성욱 가수님의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환영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노래 골탑을 풀어나보자.
최고의 떠오르는 작곡가님이 오신다 해서 제가 일주일 동안 잠 한숨만 자고 배운 우리 한량가 우리 작곡가님의 곡을 한번 불러봤습니다. 자, 이어서 보내드릴 곡은요, 제가 또 대한민국 최고의 작사 작곡가죠. 제가 또 작사한 곡이 한 100곡 되는데 제 작사한 걸 부탁드려서 내 인생 노래, 저도 금년에 70년을 좀 더 살다 보니까 인생 노래를 부탁했더니 우리 앞에 계신 김병걸님께서 저한테 멋진 곡을 주셨습니다. 자, 박수와 꽃다발 보내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세상이란 데 의해서 연극처럼 살다간 인생 학번도 없이 연습도 없이 운명의 산을 넘는다. 거칠은 바람에 잔인한 눈보라에 속으로 삼킨 눈물 얼마였던가. 그래도 내 인생 후반전 무대는 와 꽃다발이다. 세상이란 거울 앞에서 웃고 울며 살아가는 인생 학번도 없이 연습도 없이 운명의 강을 건넜다. 이 바람에 차디찬 눈보라에 속으로 삼킨 눈물 얼마였던가. 그래도 내 인생 후반전 무대는 빛나는 주인공이다. 그래 내 인생 후반전 무대는 박수와 꽃다발이다.
네, 다시 한 번 더 영원한 전국 가요제 첫 오픈을 아주 멋진 노래로 해준 우리 민성욱 가수님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